그 벨 안 울렸지? 그 정적 전혀 좋아 좋아. 예예 조심해 어. 오케이. 토스트, 핫치킨, 베이컨, 어 불갈비 있어. 뒤에쯤 뭔가 베이컨 먹을 것 같은데 아닌가? 베이컨, 치킨, 갈비. 치킨. 형은 치킨 좋아해. 그 맵다. 명자랄. 잘 먹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그냥 좋다. 그래 촬영도 안 힘들어. 어. 그게 좋잖아. 맛있네. 먹는 거 정정 아니죠? 소리가 안 나면. 맛있어. 야 종이가 소리가 많이 나네. 맛있잖아. 여기 이거 먹어. 아. 정정 1초도 허용하지 않아. 야 근데 치즈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내가 아까 처음 왔었는데. 제주도 있지. 제주도에 실탄 사격장 안 갔어. 나 진짜 100점 이상 나왔단 말이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초청은 안 되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계속 안 되는데.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내가 너한테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와.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소하게 웃는 그런 것도 참게 된다. 나도. 이것도 강이라고 부르나? 뭐야? 이건 하천. 하천. 한국에 한강 있고 다른 강 되게 많아. 뭐 낙동강, 줄리엔강도 있죠. 진짜 리코더를 정말 안 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웃기려고 하지 마 이렇게. 큰일 나니까. 아 웃겼어 방금? 약간 내가 좀 리코더를 잘한다 느낌으로 한 거거든. 왜 웃기려고 하는 거야? 어, 못하는데 잘하려고. 사람 쳐다보지 마. 그냥 연습. 오케이 아직 한 번도 안 웃었어. 한 번도 안 웃었어. 코스 형 혼자 학주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나 포기했지 바로. 그쵸 승관이 혼자 하나 이거? 어. 와. 얘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거야 지금? 와 근데 아, 형 진짜 형 꼬손이다. 와 솔직히 벽 한 통 너무 크다. 종이 좀 아니라고요? 종이 조심해 주세요. 이제 무조건 그거 해야겠다. 현석영이랑 은송 누나가 다친 거를 보여줘야. 아예 분명히 학을 더 크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민규야. 이거 머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굳이 학을 이렇게 접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솔직히. 학과 잠깐만 이걸 학을 접는 거잖아. 같은 종이 없나? 포트에서 정이 뒤에서 음계를 다 적어놓고. 좀 적어놓으니까 좀 원래 음계를 적어놓으면 더 하기 편해. 도 플랫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겠지. 문득 든 생각인데 차라리 그 5초 이상 정적 안 만드는 게 더 나은 벌칙인 것 같은 게 우참하는 멤버들은 지금 몇 번이나 걸렸을까? 우참? 어. 그거 알고 싶다. 우리 지금 한 번만 걸렸죠. 와우. 야, 우리 진짜 열심히 말했어. 우리는 난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목숨 걸고 하고 있거든. 지금 우참하는 멤버들이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 근데 퇴근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준이 형 되게 착하네. 왜냐면 혼자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끝이. 아, 팀이잖아 팀. 아 팀이야. 저희가 또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매년 투어를 하던 친구들이라서 되게 그런 체력이. 등산은 오랜만에 가면 재밌어. 그리고 오시 형은 맥주잖아. 그렇지. 나는 등산하고 탄산음료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국기 좋고 그런데. 그렇지. 안전벨트 안 풀렀다. 어? 풀렸는데? 오케이. 아 북한산에 왔네. 가 보자. 저희는 웃지 않는 게 미션이기 때문에 웃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하게. 오 시원하다 소리. 어 좋다 너무. 이거 힐링인데 힐링? 어, 나 북한산 나쁘지 않은데? 어, 너무 좋은데? 나 솔직히 그렇죠. 그 생각만 했어. 인천공항만 안 걸리면 된다. 아니 지금 날씨 너무 좋다. 여러분도 북한산으로 한번 놀러오세요. 너무 좋아요. 힐링. 이 적당한 바람, 적당한 따뜻함. 적당해서 좋네요. 시원한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비얼, 치얼.
바랄 게 못 어, 있어. 웃음 참는 거 안 어렵네. 이게 작정하고 참으면 안 어렵지. 아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이제부터 시작이네. 여기까지 갈 거예요? 영취사. 뭐 툭이지? 가볼게. 아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바로 정릉 계곡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이야 시원하다. 물이 정말 맑습니다. 야 이거 물 마셔도 되겠는데? 내려가서? 마셔? 근데 약간 색깔이 알로에 주스 같다. 진짜 알로에 주스야. 여기 위 알로에가 맞나 보다. 와 지금 인천 가는 애들 시작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산 등산하는 애들도 시작 안 했잖아. 등산하는 애들 중에 학종이 있나? 등산하면 올라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올라가서 해야 될 거야. 우리는 운 좋네. 그 정도 사이즈 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A4지 더 큰 걸로 계속 쌓아놓고 빈틈에다 툭툭툭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혹시 아니야 돈이 없대. 학종에 살면서 없어요? 왜? 뭔데? 휴직 시험 없잖아. 뭐 하려고? 그냥 이걸로 채우자. 어쩔 수 없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사이즈는 한 3배는 커. 누가 봐도 학 아니냐? 어? 너한테도 그게 유지 될까가 문제지. 우선 말려보자 그럼 얘를. 아 종이가 왜 없지? 호텔에 종이 있잖아. 여기 스위트룸인데. 그러니까 아니 미가 이게 하는 게 더 빨라. 지금 저렇게 하는 게 더 웃겨. 너무 대단해 보이는데? 와 진짜 크다. 와 성공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제 미션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둘밖에 없고 이러니까 서로 미션을 도와주죠. 아 좋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부터 네.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와주시면 돼요. 들릴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세븐틴에서는 멤버가 다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디노랑 둘밖에 없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 미치겠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도 또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무궁화 꽃이 피었 그렇지. 이게 맞아? 아니, 연속해서 빠르게 부르면 맞아. 맞아.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다시. 맞다. 레. 맞춰. 그렇지. 한 10개도 안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오! 그렇지. 이거 웃은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되게 예민해지는 거 같아. 도겸아, 제발. 우리 마지막 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돼. 인트로 올 때까지. 음계를 틀리진 않았어요. 따라락 가는 거지. 삑사리 왜 자리가 없잖아. 저희도 이제 무대하다가 삑사리를 삑사리를 완주를 하는데. 삑사리는 안 났는데 음계를 와다닥. 아니 안 웃겼어. 나 안 웃었어. 이거 우리가 틀린 게 나는 이걸 나의 의견을 말한 건데. 너가 말하는 게 너무 웃겨서 우리 너무 즐거워서 야, 웃겨. 약간 안 틀렸는데 아. 이거 그냥 하나씩 하면 되잖아. 어 맞아 맞아. 어. 너가 웃지 말라며. 네 나한테 정색하지 말라면서. 나 때리면서 정색하지 말라 했으면 나 그때 기분 상했는데. 둘이 뭐 쳐다보지 마. 둘이 쳐다보지 마. 왜? 자 사올게.
아, 여기서부터 등산 코스네. 나 또 등산하기 진짜 안 좋은 옷이야 지금. 나 신발이 바닥에 있는 게 다 느껴져. 지금 몇 시지? 너무 좋은데? 지금 접시 아니야? 접시? 지금 도시걸? 도시? 아, 호시라고 들었는데. 아. 야, 딴 애들은 다 미션을 시작했는데 우린 시작도 못한 거잖아 지금. 어. 그치. 아니야, 아직 인천공항팀 도착 안 했을걸?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내게 미친 것 같아. 어, 화음 나쁘지 않았어. 다른 팀은 애들이 재밌게 해주겠지. 우리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겠지? 그러겠지? 반대쪽 또. 아, 오케이. 그다음에 한 번 더 반대로. 어? 이렇게? 어. 그다음에 이제 이 날이 또 올라가. 됐고. 이쪽으로 여기가 됐고. 민규야, 잠아. 오케이. 반주 끝. 끝이지. 한테. 성공. 안 틀렸어. 오케이, 이거 성공. 너 왜 웃어? 어? 일단 어찌되고 울고 있잖아, 지금은. 야, 웃지 말고 울어. 제 포인트는 이제 취한데. 취한데. 그건 너 미션이니까 너 안 취한다. 아, 그쵸. 저거 봤어? 저거 봤지. 잘 접을 수 있겠어? 그냥 구겨서, 종 구겨서 학 모양으로 만들고 접으려고. 형이 봤을 때 학이면 되는 거야. 웃음 참기랑 산이랑 참 잘 어울린다.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레 꾹꾹 밟으면서 올라가는 이 느낌이 참 좋네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쉬어 빨라. 누구? 에스컵스? 미션 끝낸 거 아니야? 안 봤는데. 다녀야 되네. 나 잘 봤는 애한테 해야 돼. 승관이 100% 잘 봤지. 도착했는지 물어봐. 다들 미션하고 있냐? 가자, 0.5 넘었다! 누구야? 호시 형 전화 왔길래 전화해놓고 안 받아. 아, 나야. 지금 몇 시부터 차 타고 있지 우리가? 지금 한 3-40분 된 거 같은데? 와, 3-40분 동안 5초도 말을 안 쉬었다고 우리가? 미쳤다. 특히나 진짜 D8 본원 됐고 미쳤다 진짜. 그렇지. 나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다. 이대로 이렇게 퇴근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일단 알지. 우리는 꼴찌를 절대 안 해. 절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아, 그 막 이상한 지라고 있을까봐 은정도는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피디님, 진짜. 보안이 보이니까 일단 플랜드였나요?
승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얘 막 이렇게 하잖아. 미세먼지 황사 심어도 그래. 오늘 되게 괜찮네. 오늘 너무 괜찮은데. 그니까 저 멀리까지 너무 잘 보여. 그니까 여기가 경사가 진짜 높다. 북한사 본인들이 가자 했쥬? 딱 걸렸죠? 근데 못 올라오뉴? 와 나 진짜 등산할지 몰랐네. 아까 현석이 형이 뭐 되게 뭐 그냥 거리만 있는 거라고 굴고 없다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 경사 엄청 지네. 아니네요. 나 별것도 아닌데 북한산 좋다. 응. 거의 다 왔네. 아 PD님 씨씨 그러지 맙시다. 방송인데 PD님. 나 약간 출발 드림팀 세 번 뛴 거랑 비슷한 거 같아.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저희야 이렇게 그 작은 카메라 들고. 야 벌써 이 시간 보니까 52분이 지났네. 이제 52분 지났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은 진짜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찍으시고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걸으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또 뛰어서 반대쪽 이렇게 돌아서 뛰시고. 당당 감체? 자 이제 슬슬 미션 시작해볼까요? 우리 일단 다시 호텔 가면 안 되니까 웃으면 안 돼. 진짜 여기서 호텔 갈 수 없다 진짜. 이게 아, 너무 힘들어. 아니, 별로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 이게. 미션 시작! 스타트! 다들 내 얘기 들어봐. 난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난 어느 때?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연습하고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연습하고 숙소 가서 그 뭐 씻고 하면은 발이 쉴 틈이 없었어. 계속 신발 신고 계속 있어야 됐던 거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발냄새가 또 많이 나요. 그러면 운동화를 흥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운동화가 또 비싸요. 또 요즘에 조금 싼 거 있잖아. 그 가볍게 신을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 발목까지 오는 거. 그치. 로우 그거 할인될 때 싸게 사가지고 그거 진짜 그거 신고 그 왜 그거 알지? 모자 쓰고 땀 나면은 땀 많이 흘리고 모자 말리고 또 모자 그 모자 또 쓰고 땀 나고 이러면은 모자에 소금. 그 소금 끼는 거. 또 우리는 모자에 소금 끼는 거 기본이었고 신발에 소금이 꼈다고 우리는. 신발에 소금 껴봤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연습을 했어. 이런 아련한 추억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성공? 오케이. 아, 나 미션 간단하네. 희지 씨는 이제 웃어도 돼요? 아, 나 원래 웃는 상이어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한창이 때 그냥 소금 낄 때까지 연습하고 그랬어요. 너 미션 끝이라고. 어, 나 끝이야. 어때? 뭐야? 더 안 들어간다. 이 정도 꽉 찼다. 응? 흔들어 보실래요? 나 마지막 괜히 했네. 카드. 안 들어가요. 저희 양심 없어요. 이러고 하지 마요 진짜로. 열 번은 세게 흔들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양심 가득 가득. 좀 비긴 했네요. 양심 있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몇 개만 잡자. 그렇지. 잠깐만. 이게 파잖아. 이게 피야. 어디서 갖고 온 종아? 그 내가 있던 책 책 책 포장지. 아 이게 진짜 다 됐다. 더 이상은 안 들어가요 진짜로. 잡아. 왜? 감독님들이 너무 해맑게 웃어주셔. 눈이라 눈썹도 있어요. 보이시죠? 눈이나 눈썹. 아유 잡태. 끝! 우리 끝! 우리 끝! 끝? 이내 마지막에 내가 상관 좀 올려줘. 야 지금
준이 거를 끝내자. 그래, 준이 하자. 우리 세 명이서 하자. 움직이면 그냥 끝난 거잖아요, 둘 다. 어, 내가 우선 내가 먼저 걸릴게.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어, 움직여서 이리 와.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비었습니다. 아, 도망갔네. 아, 어떻게 못 잡았다. 아, 아쉽다. 끝났어. 어리 시절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우리 시절 끝났어, 이제. 어리 시절 우리 이렇게 놀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아니, 아니, 그러면 도겸이가 웃을 거야. 저희 아직 한 번도 울린 적 없죠? 절대 울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그냥 빨리 하면 되는 건가요? 리코더, 나는 금방 해. 해! 야야야야야 까먹으면 안 돼 얘들아. 그냥 집중하다가 조용히 하면 안 돼. 자자자자 한번 해볼까? 정말 한번 해볼까? 정말 학을 잡아볼까? 야 얘들아 모든 말을 음악처럼 하면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뭐야? 아니 종이가 너무 작아. 그래 형, 형이 계속 그걸로 소리를 내면은 정적이 아니야. 형이 계속 소리 내주고 있어봐. 안 돼. 오케이, 이걸로 접자. 이걸로 접자, 이걸. 아니, 이, 아니 이거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시끄러워! 야 정적! 정적! 아 영희 여기 있었구나. 미안해. 시끄러워야 돼 우린 지금. 영우 형 이거 통과해요? 정적하면 안 돼. 통과했어. 너가 옆에서 좀 너 있으면 아, 그럼 너가 있어. 계속 그 마 안 뜨게 해봐. 5, 4, 3, 4 어, 왜 이렇게 미끄러워 형 이거 이제? 어 네 침이 여기 구멍으로 새어 나와서 그래서 확률이 높아. 한번 닦아 그러면. 토샵, 토샵 랩.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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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 아니야.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슬픈데. 웃으면 안 돼. 이거 우는 거야 우는 거. 이거 인싸인싸 어떠 아니고. 근데 왜 할아버지 11개월이야? 할아버지 11개월. 이 뭔가 이 곡의 흐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물어보는데 당연히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 근데 우리는 미션 통과한 사람들이잖아. 어. 도겸이 알아서. 도겸이가 힘들까 봐. 도겸이가 근데 그러니까, 무슨 우리도 피해가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웃어도 된다고? 어. 꺼져 지금. 헤이 잘하고 있어. 마지막이야. 진짜 했어? 인정? 인정이 인정! 나 진짜 너무 뿌듯하다. 그럼 이제 맘 편하게 한 번 더 해봐. 와, 아, 나는. 저희 몇 번이에요? 아, 오케이. 왜요? 그때까지 그럼 끝팀까지 퇴근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아니, 퇴근은 하는데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일단 퇴근을 빨리 하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웃어도 되잖아. 아, 아 너무, 아, 나 너무 부담. 형 고마워, 진짜 형 덕분에 했다, 진짜. 고생했어. 와, 잘 걸린다 이거. 야, 내가 잘 받는 거 같아. 오, 잘한다. 야, 재밌다. 스트레스 풀리는데? 야, 슈아 형 이제 하나 잡은 거야? 응, 나 근데 안 도와줘도 돼. 나 할 수 있어. 형 못 잡으면 우리가 못 가. 아니야, 진짜 걱정 마. 나만 믿어. 와, 완벽해. 우와,
이게 뭐야? 가득 채우기가 있었어요? 난 이게 가득처럼 보여. 나도 가득처럼 보여. 이게 나의 가득이야.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난 이 종이학처럼 이 작은 꿈을 믿고 내 마음을 한가득 키웠어. 난 이게 한가득이라 생각했거든. 달렸으니까 막 그냥 믿고 달렸어. 무모하다 생각해. 넌 안 돼 해도 난 된다 생각하고 달렸어.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 세븐틴이 100만 장을 파는 가수가 됐다고. 약간 세븐틴 같은 거지. 그렇지. 우린 13명이 있지만 그렇지. 하나의 팀이잖아. 그렇지. 세븐틴. 이 세상은 크고 하지만 이 하나의 팀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 난 그렇지. 이게 한가득이라 생각해. 오늘 끝내라.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거 절대 못해. 아 진짜 이거는 스토리텔링이지. 고맙다 구시야. 다들 커피 마실래? 짠 할까? 하나 둘 셋. 아 이런 게 바로 여유구나. 은은하네. 이게 바로 퇴근이구나. 아 이렇게 적어 이렇게. 큰 거를 하나 접고 내가 물이랑 모래를 담아서 예쁘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알겠어. 아 오케이 만들었어. 와 너무 작아. 지금 몇 개 만들었어? 지금 두 개. 우리 딱 세 개만 만들자. 우리 셋이. 내가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지? 아, 조용히 하면 안 돼, 조용히 하면 안 돼. 조용히 하면 안 돼, 조용히 하면 안 돼. 둘이 떠들어줘. 축구 하고 싶어. 아, 오케이, 승관. 뭐가 어쩌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디오 책임져. 가자 마지막. 얘들아 갈게.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너 왜 거기서. 아 잡지마 아플래. 잡지마. 우리 이거 엔딩 컷이야. 오케이 엔딩 컷이구나. 되게 쓸쓸하다. 고생하셨습니다. 그치 우리 꼴찌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진짜 북한 산도 갔다 왔네. 인천공항팀 0. 0? 0? 아 진짜로요? 대단하다 걔네도 진짜. 신사옥팀 ASMR 3. 3. 7팀 우승석기 14. 14? 우와. 그리고 우리 북한산 우승석기 17. 에이 진짜 뻥치지 마 형. 뭘 웃었다고 그래. 안 웃었는데 우리? 어쨌든 저희 여기 식사하시고 호텔 넘어가서 플레이 치고 퇴근하시면 됩니다. 아, 와 식사 어떻게 하세요? 맛있게 먹자.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자 네. 마지막 슬레이트 셋. 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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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을 올라보니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돌멩이들도 많고 오르막길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처럼 산도 오르면은 참 돌멩이가 많고 이렇게 굴곡이 있듯이 작은 내리막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면 언젠간 정상에 올라서는 그 순간이 분명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